안녕하세요, 수다쟁이 쭌입니다. 오늘은 엑소의 유니버스에 대해 세 가지 테마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엑소의 유니버스 뮤비가 공개되었습니다. 유니버스는 엑소의 다섯 번째 겨울 앨범의 타이틀곡인데요. 세상의 전부가 된 사랑을 우주 끝까지 가서라도 다시 찾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엑소는 이전작에서도 넌 매혹적인 나의 유니버스라고 사랑하는 사람을 우주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유니버스 뮤비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 우주가 되어버린 사랑을 커피를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엑소의 인스타그램에는 커피 연기와 커피 기퍼의 모습이 우주처럼 보이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니버스 뮤비는 엑소에게 우주가 되어버린 이별한 상대를 향한 그리움, 또 그 우주의 상징으로 표현된 커피와 엑소 멤버들의 내면 모습이 혼합된 작품입니다. 이별의 슬픔을 간직한 엑소 멤버들은 커피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이 커피를 만드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테마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엑소가 만드는 커피는 원래 사랑하는 연인에게 줬던 건데요. 카페 유니버스 영상에서 하트 모양의 라떼 아트를 완성한 것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유니버스 뮤비에서는 연인과 이별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커피는 상처를 간직한 엑소 멤버들이 서로 치유하기 위한 치료제와 같은 겁니다. 엑소 멤버들은 유니버스 뮤비가 진행되는 동안 커피를 만들며 각자가 지닌 내면의 상처를 회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커피를 마셔야 상처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뮤비가 시작하면 엑소 로고가 새겨진 커피잔에는 커피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는 따뜻한 커피가 담긴 엑소 로고가 새겨진 커피잔이 보여지죠. 전반부엔 엑소가 앉아있는 테이블에도 커피가 보이지 않습니다. 후반부엔 테이블에 커피가 가득 보이죠. 엑소는 멤버들이 서로 만들어준 커피로 인해 다시 힘을 냅니다. 그리고 엑소가 커피를 만들 수 있었던 건 엑소의 덕분입니다. 1절이 끝나고 2절이 시작될 때 경수는 화면을 바라보며 각성하는데요. 그때 엑소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엑소는 유니버스에서 텅 빈 커피잔에 커피가 되어준 엑소엘에 대한 사랑을 담았습니다. 그렇게 엔딩에서 엑소가 엑소엘을 바라보며 뮤비가 끝이 납니다. 자, 그런데 카이는 왜 밧줄에 묶여있는 걸까요? 세 번째 테마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전반부의 엑소 멤버들은 과거의 상처로 인해 방황하고 다운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카이도 커피잔에 우유를 넘치게 부으며 누군가의 관계를 망쳤다는 것이 보여지죠. 카이는 엑소 초기 세계관부터 지구에서 초능력을 잃어버린 엑소 멤버들을 찾아 각성시키는 역할을 했었고요. 최근에 디엘루시온까지 카이의 이런 면이 이어졌습니다. 카이가 사랑의 상처로 인해 밧줄에 꽁꽁 묶여있으면 다른 엑소 멤버들도 과거의 상처를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카이는 그녀와 함께 마셨던 다양한 커피에 갇힌 채 꿈속에서 그녀를 찾아 헤매이고 있습니다. 세훈이는 엉킨 의자를 바라보며 카이와 엑소 멤버 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을 발견합니다. 종대는 그림, 경수는 안개, 준면이는 흰천, 민석이는 갑갑함에 괴로워합니다. 세훈이는 엑소 로고와 비슷한 밧줄 그림을 보고 밧줄을 풀기 시작합니다. 세훈이와 엑소의 도움으로 카이에게 커피가 채워진 커피잔이 배달되고 카이는 자신의 커피를 백현에게 양보합니다. 커피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원두라는 우주가 파괴되어야 합니다. 엑소는 너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했던 나의 우주가 파괴되어서 괴로워하지만 그 파괴된 자리에 엑소 멤버들이 들어섬으로써 상처가 회복되고 새로운 존재로 탄생합니다. 그때서야 종인을 묶고 있던 밧줄이 끊어집니다. 엑소 멤버들은 카페 유니버스 영상에서 연인에게 주던 라떼를 자신들을 위해 웃으며 마십니다. 세훈이는 엑소엘을 향해 눈빛으로 감사함을 표하고요. 검은 배경에 복잡한 밧줄 그림을 떠납니다. 잠시 후 그림이 노란 배경에 검은 먹그림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현은 상처로 인해 복잡한 내면을 가진 엑소가 다시 하나가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세상에는 연인과의 사랑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료와의 우정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팬들과의 사랑도 말이죠. 지금까지 엑소의 유니버스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수다쟁이 쭌은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